68쪽 12 must have to should ought to. 자, 오전에 이거를 좀 먼저 봅시다. 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무의 표현일 때 must도 should도 ought to have to 다 똑같죠. 그런데 이거의 부정형은 뭐뭐 해서는 안 돼. 금지거든요. must의 반대 must not 뭐뭐 해서는 안 돼. should not 뭐뭐 해서는 안 돼. ought not to 뭐뭐 해서는 안 돼. 요거 세 개만 갖고 don't have to 또는 don't need to 또는 need not은 이제 불필요가 되어서 요 세 개와는 좀 별도로 분리시켜 줍니다. 긍정일 때는 네 개가 똑같지만 부정이 되면 세 개만 똑같고 얘는 좀 따로 논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돈에 붙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Don't need to. 불필요를 얘기한다. 자, 첫 번째. All members must obey the regulations. 자, regulation 하면 규칙이고 모든 구성원들은 규칙을 따라야만 합니다. 규칙에 복종해야만 합니다. 규정, 규칙.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의무가 되겠죠? 규칙. It's already 10 o'clock. 벌써 10시다. I must go now. 나 지금 가야 돼. I have to go now. I have to go now. 지금 가야 돼. The book was boring, but I had to finish it. 그 책은 지루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끝내야만 했다. 시제 과거니까 had to 과거. If you fail the exam, you will have to take it again. 만약에 너가 시험에 낙제한다면, 자, 요거 will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조건을 나타내고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 대신 현재를 씁니다. 만약에 시험에 떨어진다면 너는 그것을 다시 쳐야만 할 것이다. 재시 쳐야 된다. You will have to. 왜? Will, must. 조동사, 조동사는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will have to 씁니다. 마찬가지로 will, can도 못 써서 will be able to 썼죠. 조동사 더하기 조동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우리 얘기했던 요게 밑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must not은 don't have to와 같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밑에 할까? You must not tell her the story. 자, 너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말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You don't have to tell her the story. I will. 너는 그녀에게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내가 할 거니까. You need not tell her the story. You don't need to. 다 같은 표현입니다. 아, must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 의무의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She must be married. 그냥 결혼해야 된다가 아니고 결혼했음에 틀림없어. 왜냐? She is wearing a ring. 그녀가 반지를 끼고 있잖아. 결혼했음에 틀림없어. That man can't be tamed.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 반대. 강한 부정. 자, 저 사람은 탐일 리가 없어. 탐은 이탈리아에 있어. He keeps yawning. 그는 계속해서 keep ing. 하품을 하고 있어요. He must have stayed up all night. 그는 어젯밤에 뭐 했다? 뭐 했음에 틀림없다? All night니까 거의 밤을 샜어요. 그는 어제 밤을 샜음에 틀림없다. Must have PP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반대말은 cannot have PP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거는 반대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말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must have PP는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뭐뭐였을 리가 없다. 반대로 쓸 수 있습니다. 자, should, must보다는 조금 약하긴 한데 should도 당연히, 마땅히, 응당 해야 된다. ought to도 마찬가지. It's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야. You ought to apologize to her. 그녀에게 사과해야 돼. 마땅히 사과해야지. 너가 잘못했는데. Ought to. There is one thing that you ought not to forget. 자, not의 위치 잘 봐주세요. to 앞에 왔습니다. 자, 너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것이 있어.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또는 ought to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자, 후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뭐 했어야 했는데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안 했다. You should have seen the show. 너그 공연을 봤어 했는데. It was great. 와, 정말 멋졌어. I'm sorry that you didn't see the show. 너가 그 공연을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난 유감이다. The show was boring. 그 쇼는 지루했어. 하지만 나는 봐야만 했어. 이거는 뭔데요? 봤다란 뜻이고. 지루했지만 나는 봐야만 했다. 즉, 봤다란 뜻이고. I actually watched the show. 하지만 이거는 했어야 했는데 결국 못 봤다라는 얘기 되겠죠. 오케이. 이거의 반대도 성립돼요. Should not have PP는 뭔데요, 그러면? Should not have PP는 어떻게 쓸까? 그렇죠. 반대가 되겠죠. Should not have PP는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했다 안 했다? 그렇죠. 또 후회하고 있어요. 했다. 요거는 ought not to have pp 같은 표현입니다. 둘다 가능합니다. should not have pp, ought not to have pp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바보같이 했네. 그다음 근거 있는 추측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볼게요. She left hours ago. 그녀는 몇 시간 전에 떠났어. She should be home now. 그녀는 지금쯤이면 집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거를 그녀는 지금 집에 있어야만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녀는 지금쯤이면 아마 집에 있을 거야. 자, 이런 뭐뭐일 거다라는 추측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니까 그냥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메이나 마이트는 뭐예요? 좀 불확실했잖아요, 그죠? 불확실한 추측이었는데 이거는 뭡니까?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추측. 이거는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근거 있는 추측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메이나 마이트와는 좀 다릅니다. 메이 마이트 쿠드와는 조금 다르다. 얘가 좀더 확신이 있다. You are Mike's closest friend. 너는 마이크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 You should know whom he has fallen in love with. 너 아마 알 거야. 그가 누구와 사랑에 빠졌는지. 너 제일 친한 친구니까 알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죠. 예, 알겠습니다. 자, should의 특별용법.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 should는 이게 핵심이죠, 사실. 꼭 기억합시다. 엄청 중요하다. 대주의 오명이라고 우리 한번 했었습니다. 제안, 주장, 요구, 명령, 또는 뭐 충고까지 가능합니다. 볼게요. He insisted. 그는 주장했습니다. That we should be more honest with each other. 우리가 서로 좀더 정직해야 한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응당 그러해야 된다라는 건 뭡니까? 당위. 당위. 응당 그러해야 된다라는 당위를 나타내십니다. 당위.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장하기를 우리가 좀더 정직해야지. 그의 생각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I recommended. 나는 제안했어. That 뭐
She should see a lawyer. 그녀가 변호사를 만나야 된다.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라. 이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재판 가야 된다. 이렇게 추천한 거죠. 나의 제안, 나의 생각이죠. 나의 의견이고 당위,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should가 생략. 그래서 뒤에는 뭐가 온다? 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리기 쉬운 게 과거니까 were 나와야 되고 과거니까 so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C, 동사 원형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거 비교해 볼게. 짐은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UFO를 봤다고 그날 밤에. 어, 이건 뭔데? 의견이야? 아들이 UFO를 봐야만 하는 그런 뭐 어떤 뭐 답입니까? 아니죠. 그냥 팩트를 얘기를 하고 있어. 사실을. 그래서 이거는 제주 요명의 특별 용법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시제 일치시켜주면 돼. 주장한 거는 과거. 본 거는 더 과거. 그래서 과거 완료였던 거예요. 되겠죠? 짐은 주장했어. 그의 아들이 UFO를 그날 밤에 봤다고 주장했어. 이거는 그냥 팩트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거 제주 요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should가 들어가는 거 전혀 없습니다. 시제 맞춰주면 됩니다. 또 이것만 있느냐? should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또 더 있어요. 이런 것들. 필요하다, necessary, 뭐 중요하다, important,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essential, 필수적이다, vital, 필수적이다. It is important that everybody should vote. 자, 모든 사람들이 투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표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중요하다. 그때 should를 생략할 수 있어. 대신 everybody vote 하면 돼, 안 돼요? 이거를 보우츠 이렇게 쓰면 3단 처리 해준다고 신경 써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동사 다음엔 동사원.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be on time. 우리가 시간을 지켜야 될 것이 필요하다. 시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필요, 요구, 권고, 소망. 그래서 should가 생략되어서 물론 동사 원형이 나왔습니다. 자. 자, 감정 판단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대절에 should를 쓸 수도 있다. 뭐 보통 안 쓰지만 자, 이거는 보세요. 이거는 위에서 이런 필요성이나 요구라든가 이런 또는 제주 요명하고는 달라요. It's surprising that she should feel that way. 자, 그가 그런 식으로 느끼는 것은 놀랍다. 그가 그런 식으로 느끼다니 정말 놀랍구나. 자, 요거는 should 써도 되고 뭐 판단을 나타내는 거 이거는 It's a surprise that he feels that way. 이거는 그냥 시제일치 그냥 3인칭 단수니까 3단 처리한 거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should가 들어가니까 얘도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된다. 물론 동사 원형만 나올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보다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